일을 마치고 퇴근하다 보면 편의점 앞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혼밥족들을 보게 됩니다. 일을 마치고 들어가시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고, 뭐 저녁 시간 간식 먹기 위해서 학원 끝나고 들어가기 전에 김밥 한줄 사서 거기 앉아 있는 편의점의 용도는 마트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혼밥족들을 밤늦게 만나게 됩니다. 한솥밥을 먹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크고 나니까 하나는 뭐 지방가 있기도 하지만은 4인 가족이 같이 앉아 먹는 일이 1년에 10손가락 꼽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크고 나면 다 흩어져서 각자의 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같은 솥에서 푼 밥을 나누어 먹는 것, 대가족이나 혹은 아이들이 어릴 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혼밥이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좀 외로운 정서가 그 단어 속에서 이렇게 뿜어서 나오지요. 반면에 한솥밥 하면 정감이 있는 그런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새 공동체, 영적인 한솥밥 공동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립니다.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 뒤에 갈릴리 사역, 뒤이어서 열두 제자를 세우시는 예수님, 그리고 본문 바로 앞에는 서기관들이 예수를 향해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들렸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하던 그 상황 속에서 본문의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서 30년, 40년쯤 지난 뒤에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실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재구성해서 쓴 책이 마가 복음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이단들이 출현하고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으로 가득했던 그 교회를 향해서 마가가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다시 2000년을 지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평안의 소식만 들리고 있습니까? 힘겹고 어려운 이야기들도 교회 안팎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집 밖에는, 교회 밖에는, 하나님 나라 밖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누이들이 서 있고 집 안에는 무리들이 있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묻는 핵심적인 질문이 등장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묻고 계십니다. 그 무리에 대한 답을 오늘 함께 찾아가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무리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로 구분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추의 여지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집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열두 제자와 더불어서 예수를 중심으로 빽빽하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미처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리들로 인해서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집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반대편에서 생각하면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자기 친구를 달아내린 친구들의 이야기를 떠올린다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온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안 들어온 사람일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기별이 전해져 옵니다. 밖에서부터 안으로 말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했는데 상황은 같은데 사용하는 단어는 각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하나로 다 묶어서 화면을 재구성하면 예수를 보려고 마리아와 그의 남매들이 모여 있다가 밖에 서서 무엇인가를 예수에게 전달하려고 말을 전했더니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받아서 예수에게 대신 전하고 있습니다.
밖에 마리아와 예수의 남매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겁니다. 예수가 공생애를 끝나고 사적인 생활을 끝내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오래 혼밥적으로 지내다 보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힘들고 몸이 지쳐서 아마 귀신 씌웠나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러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가서 집 밖에서 한 이야기가 안으로 전해져 들어옵니다. 그 말이 어떤 것이냐 하면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 그리고 당신의 동생들 그리고 당신의 누이들이 당신을 보려고 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굉장히 강조된 언어입니다. 32절의 말씀은 강조된 언어예요.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과 당신의 누이들이 당신을 보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랍비의 가족, 예수 선생의 가족이 밖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 부목사님들 간혹 친척분들이 혹은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다가 올라와 오셔서 예배 참석하시면 앞서 인사하다가도 불쑥 아, 오셨습니까? 라고 한 번 더 눈여겨보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의 부모님이 와 계세요. 예수의 형제들이 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관심이 있었을까요? 술렁거리며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회자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듣자 하니 예수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명한 서기관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의 귀에 예수 가족의 귀에 들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 가족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특별히 마리아는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천사를 통해서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을 듣고 아이를 가졌고 아이를 낳았던 사람이 마리아예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경험이 예수를 메시아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혹은 드라마로 만든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무대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술렁술렁술렁 하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상한 이야기 듣고 무대 전면에 등장해서 예수를 불러내려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예수의 남매들, 본문에만 등장하는 누이들까지 하면 이 남매들은 30년 동안 한 솥밥 먹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은 솥에서 나온 밥을 먹는다고 해서 생각이 같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가족이라는 이름은 누구보다 편안한 사이지만 30년 같이 밥을 먹었어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마가가 다시 설교에 인용을 해서 마가 공동체에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면서 이 본문을 다시 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가 당시나 오늘 우리나 예수 이름으로 여기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말씀보다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 사설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였지만 교회의 모임을 자기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의 육신의 가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눈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한 떡과 잔을 나누는 말씀의 한 솥밥 공동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를 둘러싼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은 이 둘러싼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한 솥밥 공동체를 교회,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무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수백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섯 손가락 꼽을 만큼 서신서에 등장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복음서에 등장해요. 그래서 이 무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 구성원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단어로 선택되어진 그런 글자입니다. 특별히 본문 속에서는 22절에 나오는 예수가 사탄에게, 귀신에게 씌웠다라고 말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구별된 사람들, 이들을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옆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 고치시고 갈릴리에서 귀신 내어줬고 제자들을 세우는 과정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알세불 논쟁으로 밖에서 수근수근수근 하는 이야기들이 잔뜩 있을 때에도 예수 옆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힘들 만큼, 입추의 여지가 없을 만큼 집이 꽉꽉 들어차 있는데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옆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이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32절과 34절을 보면 예수를 둘러앉은 사람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입니다.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당대 유명한 서기관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 말씀 드리려고 예수 옆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무리이고, 그것이 영적인 한 솥밥 공동체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 없이 둘러선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인간적으로 따져서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가족이에요 라고 하는 이야기만 가지고도 좀 더 가까이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집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서 너 귀신 들렸으니까 이리 나와, 우리랑 집에 가서 요양하자, 예수를 말씀을 하는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집 밖에 있었던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집 주변에, 집과 가까이 있기는 했지만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오직 예수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에 반해서 이 사람들은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 주위로 모여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나 예수의 육신적인 가족들이나 다 똑같았는지 모르겠지만 영적 이해와 예수에 대한 친밀감에 따라서 무리만도 못한 사람들이 저 가족들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이웃보다 옆집에 사는 이웃이 더 가깝다,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들보다 옆에 사는 이웃이 더 가깝다 해서 이웃사촌이라고 하지요. 근데 굳이 이웃사촌이 아니어도요, 한 지붕 아래 사는 사람도 관심이 다르고 이상이 다르고 친밀감이 다르면, 떨어지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돼버려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다 구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내 관심, 내 이상, 내 비전, 내 이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해받지 못해서, 내가 주인공 되어서, 주인공 되지 못해서 밖으로 나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서기관처럼 예수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리들처럼 예수 옆에 가까이 와서 예수를 긍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변인으로 돌아다닐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중심으로,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한솥밥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단 교회들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솥밥 공동체는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본문 안에,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헬라어가 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걸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뜻을 계속 풀어놓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써놨어요. 이 단어는 어떤 영어 단어로도 대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굳이 영어 성경들은 whoever라는 단어를 쓰기는 하지만 헬라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토를 달았어요. 이거는 영어로는 옮기기 참 힘든 단어입니다. 그냥 안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마가도 이걸 알아봐요.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될 것을 이해를 하고 미리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해놓고 뒤에다가 이 안이 뭔지를 풀어놨어요. 이 예수님 옆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갈 수 있어요. 우리말로는 누구든지, 아니에요. 근데 그 안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뭐 항상 기뻐하라, 심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하나님 뜻이냐? 이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고요.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뜻, 헬라어로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그래요. 딜레마에 빠졌다 그러죠. 그래서 헬라어 딜레마에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은 어떤 딜레마에 빠지셨을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욕망,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이 딜레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관심 가진 그 모든 것에 나도 같이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 안들, 그 사람들, 그들이 한솥밥 공동체예요.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옆을 둘러싸고 있는 안 무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뭐 하고 있습니까? 서기관들이 바알세불 논쟁을 벌이면서 예수를 폄하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육적인 가족들이 불신앙을 가지고 집 밖에서 좀 나와라라고 기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정을 많이 쏟아주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 밖에서 구경꾼 되어 있던 저 사람들하고 다르게 말씀의 주변인 되어서 빙빙 돌기만 하고 나 한번 안 쳐다보아 주나 하면서 저 밖에 있는 그 주변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옆에 들어와서 말씀 앞에 나와서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무리들, 안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만 바라보던 그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에 새로운 공동체는 무엇일까? 새로운 가족은 무엇일까? 그래서 한솥밥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원고를 타이핑을 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한솥밥 띄어쓰기는 어떻게 하나? 예, 여러분한테 원고는 보이지 않겠지만 저는 이제 쓰면서 그게 또 나중에는 뭐 책을 쓸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자꾸 걸려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폈습니다. 한솥밥 띄어쓰기 어떻게 할까요? 한 띄고 솥밥, 한 띄고 솥 띄고 밥. 국어사전 보고 약간 놀라기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띄어쓰기를 안 해요. 주부에 써놨잖아요, 정답을. 한 솥밥 붙어있어요. 붙어있어요, 단어. 이건 붙어있는 하나의 단어예요. 여러 개를 끌어모은 단어가 아니고 국어사전에 순우리말로 한 솥밥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보는 순간에
가마솥을 열고 거기 따뜻한 밥이 김을 모락모락 내고 있는 그 광경이 눈앞에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단어를 보는 순간에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빨리 거기서 밥한 그릇 떠서 먹고 싶은 마음이 오더라고요. 이게 한 솥밥이 가지고 있는 정서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영적 공동체예요. 예수 말씀을 같이 떠서 따뜻하게 먹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던 하나님 나라이고 교회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 집 밖에 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식탁을 같이 나누었던 사람들이지요. 30년 동안 같이 한 솥밥 먹던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같이 보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 예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 소리에 더 집중이 돼서 그 소리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형제를 오해하고 불신하고 살아가던 주변인들이 저 밖에 있던 육신의 한 솥밥 먹던 사람들입니다. 귀가 밝기는 한데 말씀에 밝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에 귀가 밝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던,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본문 속에 예수를 둘러앉아 있는 무리들,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새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에 한 마음으로 모여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람들의 소리가 안 들렸을까요? 그들은 딴 나라 사람들입니까? 그 숱한 소리를 듣고, 숱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에게 다가가기 정말 힘들어요. 뚫고 들어가면 눈치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옆으로 달려갑니다. 그 중에 딱 12명만 직분을 받았어요. 나머지는 직분 받지 못한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목적은 한 가지, 예수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 나라 말씀 드리려고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예수 말씀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공동체, 그 교회, 그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솥밥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선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둘러앉은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고 내 형제고 내 누이고 내 여동생이고 내 친구고 내 어른이고 내 형님이고,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의 시선이 보이십니까? 아주 천천히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이 주님과 마주칩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사람들은 침묵했을 거예요. 주님이 날 보아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새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짚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 어머니입니다. 내 자매입니다. 내 형제입니다. 내 친구입니다. 나의 동역자입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휘둘리고 하늘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보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현혹되어서 오해하고 있었던 자기 육신의 가족들, 교회 밖의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믿지 못하고 주변으로 남아있던 그 사람들과 다르게, 그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나와 있던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면서, 이 사람이 내 어머니고, 이 사람이 내 형제이고, 이 사람이 내 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솥밥 공동체, 되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솥밥 먹는 형제여도, 같은 지역에서 오래 살아서도 마음 나누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는 참 벅찬 세상입니다. 세상에 빈정거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것이
자금의 한국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진리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들로 구성되어진 영적인 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잔뜩 쌓아놓은 돌무더기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숫자 많이, 돌멩이 많이 갖다 놨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거 한번 넘어뜨려 봐야지 발로 뻥 차버리면 한 방에 나가 떨어져 버리고 흩어져 버리는 돌무더기 같은 공동체,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돌은 돌이지만 예수 사랑의 악교로 하나하나 붙어서, 예수 사랑의 끈으로 하나하나 붙들려서 돌무더기가 아니라 멋진 건축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멋진 건축물이 되어서 바람이 불고 태풍이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새로운 한솥밥 공동체가 우리 교회 되어지고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 한 하나님을 믿으며 한 성산을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나누어지고 찢어진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봅니다.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한 채 쌓아놓은 돌무더기처럼 하나 되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신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으로 한 솥밥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말씀으로 거듭난 새로운 영적 공동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